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상담시 의뢰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재물복, 돈복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세 번째 건강. 순서가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1순위 올라옵니다. 재물과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제 재물운이 있느냐? 어느 시기에 돈복이 터지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기를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시기냐? 사주에서 과연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느냐? 그것을 유추해 볼수 있느냐? 저도 사주 공부를 30여 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30여 년 되니까 좀 보입니다. 아하. 어느 식의 재물운이 있는가 이것이 좀 보입니다. 사주에서 재물과 관련된 부분을 재물과 다른 어떤 걸 상담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일간의 특성, 사주에서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기본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간에 대한 특성을 잘 알면 사주풀이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뭐가 필요하냐? 오행상 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가 태양빛이 필요하다. 화. 그리고 오행상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왜 얘가 필요하냐? 이 무토를 보편적으로 산으로 비유합니다. 산. 산으로 통변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무토를 산으로 보자. 산.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산으로 보자. 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냐? 오행상 목이 있어야 합니다. 목이. 나무가 있어야겠죠, 산에는. 두 번째, 나무가 있고, 화, 태양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태양이. 병화가 있다면. 세 번째, 수, 물이 있다면 좋겠죠. 산에 나무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계곡이 있고,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밝은 날씨를 이야기해 줍니다. 밝은 날씨. 우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산으로 이게 명산이고 좋은 산이니까 일로 사람들이 온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는 자체가 얘가 명산이기 때문에 인복을 취할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인복. 어떤 장사를 해도 뭘 해도 사람들이 우글우글 들어오니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세 가지가 갖춰졌으면 저는 뭘 해도 괜찮다, 장사를 해도 괜찮다, 어느 것을 해도 괜찮다 하겠죠. 뭘 해도 괜찮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나무가 있고, 산에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고, 빛이, 좋은 날씨가 짱짱했으면 들과 산으로 가면서 산으로 가겠지, 놀러 가겠죠. 이러니까 이 산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글우글하니까 돈과 관련되면 인복이 관련되면 사람이 주변으로 내 주변으로 들어온다. 모여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목, 화, 수가 있냐를 보는 것이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토는 간목과 을목이 있다. 그 다음에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수는 임과 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임과 계. 일간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천간에서 사주에서 무토를 갖고 있다면 천간에 갑목이 있는 것을 가장 반깁니다. 갑목을요. 그래서 목 중에서도 갑목의 유무를 봐줘라. 얘가 있냐, 큰 나무가 있냐를 봐줘야겠죠. 얘는 뭐냐, 을목은 뭐냐? 산은 산인데 나무가 아니고 꽃이다. 이걸 얘기해 주지, 을목이. 그러면 무토에게 을목이 있으면 꽃, 아,
잘못하면 바람둥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자들 같으면 무토가 을목이 있으면 바람끼 이렇게 해야겠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만난다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얘가 없고 얘가 있을 때는. 무토가 간목이 천간에 그 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십중팔구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여성들은 무토에서 꽃놀이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간목, 유무를 봐주라 이거. 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지지에 있는 것보다 간목은 천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무토는 관이니까 편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편관, 정관이다. 편관이니까 관은 여자에게는 남편, 일, 직업 관련된 부분이고 여성들은 남편, 직업에 관련되고 남자들은 직업과 자식에 관계된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천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 병화는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게 좋냐, 천간에 있는 게. 얘도 병화도 되도록이면 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천간에. 얘가 있냐, 얘가 있냐를 봐주는 거예요. 무토를 갖고 태어나면은, 무토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병화가 있냐, 갑목이 있냐를 보는 것이죠. 천간에 태양이 떠 있어야 좋겠죠. 그래서 있냐, 없냐를 갖고 있으면은 급이 좋고, 밑에 지장간의 숲에서 약간 격이 떨어지고 합격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상격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숲, 임과 개. 임과 개는 천간에 특히 개수는 어디에 있냐?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수가 천간에 떠있으면 이거 별 볼 일 없다. 합판이라고 연애질을 하네. 남자들은 연애질을 하느라고. 그래서 무토는 개수가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지지. 임수도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임수도. 임은 뭘 이야기하냐면 신을 이야기해줘. 신 속에 임수가 있으니까. 개는 뭐냐? 축과 진을 이야기해주죠. 축과 진을 이야기해줘. 축 속에 개가 있고 진 속에 개가 있고 돼지 해라는 글자에서 또 임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수는 천간보단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 누구에게? 무토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미 무토에 대한 것을 이미 정복을 해주한다면 얘 특성이 뭐냐? 얘 특성만 알면은 금방 사주의 흐름을 재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밑에 숨어 있으면은 개수가 천간에 태서는 병화를 잡으니까 안 좋은 것이고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얘는 돈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부분이 스며들어 있으면 지지에 스며들었으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니까 괜찮다. 천간에 있는 것은 노출되니까 남들이 가져가고 또 잘못해서 빠방 날리겠지만 이 지장간에 숨어있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부자, 괜찮은 부자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를 보자.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자, 무옥이다. 무옥. 병신. 무진. 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병신, 월, 무옥. 무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무토입니다. 무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태생이 그냥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병신을 한번 해보자. 병신 이렇게 하면 더 설명이 좀 쉽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좀 남자로 보자. 남자로 보면 정육,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미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무토. 얘한테 뭐가 있냐. 갑, 병, 개가 있냐를 보자는 거지. 갑, 병, 개. 오행상 목과. 목과 화과 수가 있냐를 보자. 보니까 감 무토인데 오행상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어요. 이게 남자다면은 여자라면은
이게 남자라면은 관직이겠죠. 관에 관계 된 거. 관. 과연 큰 타이틀을 관으로서 쥐고 있었느냐, 승진이 되느냐, 이걸 물어볼 때 여기서 쑥쑥쑥쑥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죠. 장명할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런 아이를 가지고 관운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화의 유무를 보자. 화는 병화 일단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의 기운 자체가 있냐, 수, 임수, 임수, 대수가 있네.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날려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무토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자체 태어남과 동시에 무토로서 이미 여기에 대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이런 사주를 갖고 질문한다면 돈과 관련된 부분 언제 운의 흐름에서 좋은가? 어느 시기에 대박을 치는가? 그냥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술, 해자축, 여기서 가겠죠. 해자축, 인묘. 해자축에서 임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임과 수의 기운 자체가 막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무토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병화의 기운 자체가 있고 수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사주는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때가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단 조건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픔이 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녀와의 관계된 부분, 관문의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주는 사주에서 재성, 재물을 취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겠죠. 병원이라면 병 원장이 될 것이고 개원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고,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다 해도 이렇게 되면은 제2, 제3의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인시다 했을 때는, 이게 갑인으로 들어올 때는, 갑인으로 있을 때는 이 삼박자를 다 맞췄죠. 세 가지를 다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인신상충이 있어도, 인신상충이 있어도 이 무토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운에서 흐름을 타고 돌을 때 크게 대박을 칠 수 있다 이걸 보겠죠. 무토 세 가지가 있냐, 유무를 봐줘라. 얘를 이 안으로 투입을 시켜서 얘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괜찮냐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것이겠죠. 지지에서 합이 될 때, 합 합이 될 때 이 조건을 갖췄다면, 무토에게 이런 조건을 갖춰서 들어온다면 이때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풍요를 누릴 것이고, 예와 합에서 좋은 기운을 갈 때는, 이때는 갑인시다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승진, 합격 아니면 관 쪽에서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겠죠. 이렇게 갑인시다면 처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국회의원 하겠다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끝까지 나는 돈 벌겠다, 돈을 취하겠다 해서 토니까 결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주는. 일간의 특성을 알면 됩니다. 일간의 특성. 무토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임수,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웅덩이죠, 웅덩이. 물의 웅덩이. 산에 계곡이 있는 웅덩이죠. 얘는 스며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토가 개수가 들어올 때, 지지에서 숨어 들어올 때, 지지에 이게 임수가 있을 때는 많이 벌고 나가지만, 나가기도 잘 나가지만, 이 개수 속에 있는 것은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쟁인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면 재물복, 언제 재물이 들어오는가, 언제 재물의 기운 자체가 괜찮은가. 단 재물이 들어오지만은 급이 있지요. 정말 사주 구성이 좋을 때는 크게 벌어들 것이고, 사주가 허하고 약할 때는 재물이 들어가도
좀 소심하고 작게 벌어들일 것이다. 이것은 태어난 달의 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사주 전체 흐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라.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참새에게 크게 황새처럼 사업을 벌리라 하면은 돈 벌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릇에 맞게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 또한 뭐냐? 사주 원곡과 태원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면 사주에서 언제 재물복이든가 아니면 자녀 문제든 어떤 부분이든 배우자 문제든 충분히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